안녕하세요.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. 여러분의 아내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과 다시 결혼한다고 해요? 오, 그래요? 그렇게 말한다고요? 남편 역할 제대로 하셨나 봅니다. 좋겠네. 근데 죄송하지만 아내의 그 말은 립서비스이기 십상입니다. 미쳤어요. 같은 사람과 두 번의 인생을 살게. 그걸 믿고 흐뭇해하면 안 되지.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. 글쎄. 한 여성 포털 사이트가 기혼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지,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네요. 설문조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대개 비판적으로 변하잖아요.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일단은 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니까요.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이니까 남편에게 일단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설문들은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어요. 근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네요? 남편에 대해 별 불만이 없고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 여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애할 수 있다면 어떤 남자와 연애하시겠어요? 이런 질문을 해대면 괜히 바람피고 싶지 않겠어요? 왜 이런 하등의 필요도 없는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들이 연애하고픈 남자는 분명 우리는 아닐 겁니다. 배우자를 떠올렸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랑한다고 답한 여성이 12.4%에 불과합니다. 제일 많이 받은 느낌은 22.3%로 무덤덤함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응? 남편? 어, 이 새끼 뭐지? 응?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오랜만에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소문난 식당에 데리고 갔다고 치자고요. 딱 목에 힘지고 어, 당신 뭐 먹고 싶어? 하고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아무거나. 이러면 김이 확 빠지죠. 멋진 곳을 데려갔으니 좀 들뜬 모습을 보이고 이것도 먹고 싶다, 저것도 먹고 싶다, 아유 당신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, 뭐 이래야 데려간 보람이 나잖아요. 지금 아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바로 멋진 레스토랑에서 아무거나 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. 무덤덤. 아이, 자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대하니까 우리도 아내 앞에서 안 서는 거잖아요. 다 자기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선 힘이 없네, 건강을 잘 살피지 못했네. 자,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고요. 배우자를 향한 애정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43.9%가 애정의 크기가 결혼 전에 비해 작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.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애정이 더 작아졌다. 참, 인생에 이런 아이러니가 더 있겠습니까? 아니, 결혼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옛 애인이 주는 그 애틋함이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자, 이제 완전 뚜껑 열리는 질문과 답변 차례입니다. 어떤 남자와 연애하고 싶냐는 질문에 49.7%,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우리들의 아내가 돈 많은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, 이렇게 했답니다. 아, 글쎄, 여기서 성질 내면 돈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뭐 여유를. 아니,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것에 만족 못하고 더 돈 많은 놈을 원하냐고요. 글쎄, 당신은 어떤 남자랑 연애하고 싶어? 나도 돈 많은 남자. 야, 씨, 돈이 얼마 많은데. 아, 돈이 그렇게 좋냐? 아, 정말로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돈 많으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막 사줄 것 같아요? 그치, 사주지. 아, 절대 안 그래. 그놈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놈들인데. 돈 많으면 몸에 걸친 그 비싼 옷처럼 교양 있고 유머러스하며 품격과 예의도 반반할 것 같습니까? 헤헤. 돈 많으면 처가도 내 집 일처럼
알뜰살뜰하게 챙겨줄 것 같냐고요. 아니, 돈 많으면 처남 처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쫙 보살펴줄 것 같아요? 헤헤이,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을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겁니다, 아내분들. 아니, 이 정도로 벌어주고 이렇게 애교 있고 성격 좋은 남자가 어디 많은 줄 아나 봐요. 사실 돈 좀 있는 놈치고 성격 좋은 놈 없다는 걸 여자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. 까탈스럽고 변덕 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격 지랄 맞고 남 업신여기고 말 막 하고 거기다 또 폭력적인 놈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, 그 돈 많은 거 하나 빼면 상 정도 못할 인간이 수두룩해요. 근데도 그거 좋다고. 치, 그 돈 많은 부잣집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지 뉴스도 안 보시나 봐요. 그런데도 그 놈의 돈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가 된다는 게 참 세상 더러운 거죠. 한편으로 이건 우리 남편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. 우리가 성격 더러워서 아내를 못사게 굴었어봐. 아이고, 돈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. 착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. 이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. 우리가 잘해주니까 그건 뭐 기본으로 깔고 돈 많은 놈과 연애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.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해, 아주. 그래야 남편들이 귀한 줄 알지. 뭐? 남편을 생각하면 무덤덤? 무덤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, 씨. Like a Hellcat. 설문 결과가 제 아픈 곳을 찔러서 제가 좀 오늘 흥분 좀 했습니다. 뭐 과했다면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래요. 중장년이 되어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고 살림살이는 더 빡빡해지니 아내들이 이런 문제에 해방되고 싶어서 돈 많은 남자와의 연애를 꿈꿀 수도 있죠. 아, 이해해야 해요. 그런 신데렐라가 되는 꿈도 못 꾸면 뭐 사는데 재밌겠습니까? 잠깐 그런 생각하고 찌릿찌릿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. 솔직히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못해준 건 미안하죠.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 남편들이 오늘도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오늘도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자고요.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를 믿어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으니까요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 다야? 어. 이거 짧다. 내용이 뭔가 빈 것 같은데? 여보, 이야기를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. 그게 뭐야? 뭐, 이, 내용이 없는데? 여보 거는? 여보, 야, 씨. 내가 황석영이냐? 내용이 좀 빈 것 같은데? 이상하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